네, 이번에는 이제 TTS를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이 본문을 그래서 원어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려면 옛날에는 이제 외국인 성우를 불러서 그 목소리를 맞춰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중에 틀어주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 이런 TTS 툴들이 너무나도 발달을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외국인 원어민을 섭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거를 교사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이런 지문의 경우 제시카이고 잉글랜드에서 왔다니 맥락을 잘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브리티시 액센트의 TTS를 찾아야 되겠고 또 아동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그런 TTS를 찾아야만 해요.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인의 목소리를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사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공감도 얻기가 힘들고, 잘못 제작된 그, 머티리얼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에 가서 단순하게 정말 Child's Voice TTS라고 검색하면, 진짜 수십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인터페이스가 플랫폼이 나한테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를 찾아 들어가서 MP3까지 제공을 하면 그것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음성 편집은 제가 직접 다양한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르고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만약에 프랏 이용하실 줄 알면 프랏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성된 지문을 넣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 Child's Voice, 그 다음에 British Accent를 지원하는 거.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라킷이라는 사이트가 좋고, 아니고서 성인 보이스면 ttsmp3.com도 괜찮아요.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텍스트를 넣으면 원하는 목소리가 그걸 읽어주고 내가 다운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Child's Voice이기 때문에 나라킷을 좀 이용해 볼 건데요. 우선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 Voices가 있고, 여기에 진짜 수십, 수백 개의 Voice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English Text to Speech Voices, 뭐, 그 다음에, 이런, Bangla라는 언어도 있고요. French도 있고요. 뭐, Portuguese도 있고요. 한국어는 없나요? 한국어도 있네요. Korean Text to Speech. 이것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어를 읽어주는 사람, 채원이도 있고, 민호도 있고, 서연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 들어볼 수가 있고,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Voices로 가서, English Text to Speech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British Accent를 해야 되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샘플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샘플로 쭉볼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샘플로 볼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자, English Text to Speech Voices 이거 보면 지금 여기 특히나 이게 British 액센트죠. 그 중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것이 이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올리라는 아이하고 데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플레이를 London has a diverse range of people and cultures, and more than 300 languages are spoken in the region. 눌러볼게요. 예, 그렇죠. 텍스트를 넣으면 이 아이가 이 목소리를 읽어준다 이거죠. 올리 한번 볼까요? London has a diverse range of people and cultures, and more than 300 languages are spoken in the region. 예, 반면에 이제 어른의 목소리, 넬슨. London has a diverse range of people and cultures, and more than 300 languages are spoken in the region. 엘리자베스는요? London has a diverse range of people and cultures, and more than 300 languages are spoken in the region. 예, 그러면 아메리칸 액센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진 않을 거지만 아메리칸 액센트 여기요. 아메리칸 액센트는 Matt. New York City traces its origins to a trading post founded by colonists from the Dutch Republic in 1624 on Lower Manhattan. 그래서 여러분들이 New York City traces its origins to a 예, 쭉 들어보고 원하는 목소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동의 목소리를 만약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중학교 교과서니까 그럼 미키. New York City traces its origins to a trading post founded by colonists from the Dutch Republic in 1624 on Lower Manhattan. 얘가 좀 노곤하네요, 그렇죠? 보니는 어때? New York City traces its origins to a trading post founded by colonists from the Dutch Republic in 1624 on Lower Manhattan. 네, 이런 거 골라서 쓰시면 되고
한국어가 아까 있던데 한국어 한번 가볼까요? Korean. 예, AI 목소리 사이트. 한국어가 있던데. 지금 여기는 이 사이트가 아니고 Korean. 예, 여기 있네요. 채원이. 서울의 중심에는 한강 하류가 동에서 서쪽으로. 예, 이게 채원이고 뭐 해림이. 서울의 중심에는 한강 하류가 동에서 태이. 서울의 중심에는 인국이. 서울의 중심에는 한강 하류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이들을 골라서 읽어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거잖아요. Hi, I'm Jessica. 나 이거 브리티시 악센트로 이제 할 건데 이제 툴스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나 정했나요? 아까 전에 누구 할지? 예, text to audio, text를 이제 speech로, text를 audio로, online voice generator, voice generator로 가요. try now. 예, 제가 지금 try 해볼게요. 저 아까 전에 British accent 중에서 누구였지? 저는 예, 올리 남자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Hi, I'm Jessica. 이거 읽어볼게요. 뭐 이름을 뭐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Brandon 뭐 이런 거요. 그러면 Create Audio 눌러요. 먼저 샘플로 이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 그걸 들어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공짜니까 예, 조금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다 됐네요. 들어볼까요? Hi, I am Jessica.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in England. Last week, I went on a trip to Jeonju with my family. Jeonju is a city in South Korea. It is famous for its tasty food and interesting culture. The city was very clean. 네, 이렇게 아주 잘 읽어주죠. 아까 전에 그 올리 말고 여자 이름 뭐지? 달핀인가? 델핀인가? 그것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올리의 목소리가 더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럼 제시카 말고 이름을 브랜든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 맥락에 맞게 잘 하시면 되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가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프라시나 여러분이 쓰는 그 편집 툴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림 하나당 이 정도까지 같이 간다. 그러니까 한 번에 플레이했을 때 끝까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는 다섯 문장씩, 여섯 문장씩 그림이 사파를 중간중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한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은 거를 뭐 파일 포맷은 마음대로 변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한국어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어를 이용해야 된다. 여러분의 뭔가를 할 거 있다. 그러면 이용하시면 되죠 뭐. 유용하시면 되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저는 이거 이 사이트보다 더더욱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Hi, I'm Jessica. I'm from England. 여기까지는 합시다. 그러면 US English 보니까 US English 말고 British English, British English 예, Emma. 누구요? British English Emma 한번 해볼게요. Read. Hi, I'm Jessica. I'm from England.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Brian은요? Hi, I'm Brian으로 바꾸고. 네. Hi, I'm Brian. I'm from England. 네,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MP3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 그거를 잘라붙여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안 쓰는 이유는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동의 목소리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성이 사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은 안 한 거고요. 나중에 맥락에 맞을 때는 이런 걸 쓰시면 되죠. 여기 좋은 팁들이 있는데요. Here are some features to use while generating speech.
at a break. 내가 만약에 중간에 pause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Mary had a little lamb. 브레이크 타임 1초 whose fleece was white as snow 이런 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내가 퍼즐을 주고 싶은 데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읽기 하면 Hi, I'm Brian. 1초 쉬고 I'm from England.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0.5초라고 하면 0.5초 쉬겠죠. Hi, I'm Brian. I'm from England. 네. 만약에 3초면요. 3초 쉬겠죠. Hi, I'm Brian. 오래시죠? I'm from England. 네, 3초 쉬었어요. 그 다음이요. Emphasizing words. I already told you. I really like that person. 이거는 그대로 제가 복붙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붙하면 어떻게 이것이 역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I already told you I really like that person. 네, 이거 있잖아요. 이 표시. 이 표시가 시작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즉, 이 구간을 강조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Hi, I'm Brian. I'm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emphasis를 저는 English라는 과목을 강조하고 싶다. 이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English를 감싸면 돼요. English를 감싸면 돼요. 그럼 읽어봐요. Hi, I'm Brian. I am an English teacher. 네, English 이렇게 강조가 된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다 같은 방식으로 speed. 이거는요. slow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Slow down the speaking rate of your text. 그래서 slow 하고 싶은 영역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 되는 것이고 or if you are in a hurry, fast도 할 수 있어요. You want to speed it up a bit.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쌌으니까 이곳을 빨리 읽으라는 것이고 pitch는요. 음의 높낮이에요. tone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high pitch 하고 싶으면 그 영역을 이렇게 감싸면 되고 low pitch 하고 싶으면 negative 20네요. 그러니까 lower pitch.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이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 한번 스피드 한번 읽혀 볼까요? 예. For dramatic purposes, you might wish to slow down the speaking rate of your text. Or if you are in a hurry, you may want to speed it up a bit. 네,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pitch. 피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Do you like synthesized speech with a pitch that is higher than normal? Or do you prefer your speech with a somewhat lower pitch? 네, 그래서 조금 높은 목소리, 조금 낮은 목소리 그렇게 읽고 있네요. 여자 목소리를 하면 더 아웃스탠딩하게 들릴 수가 있고요. 위스퍼 같은 거는 소근소근 속삭이는 거죠. 이건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이거는 if you make any noise 이 부분을 whisper하는 것이고 and said they will hear us 이 부분을 whisper하는 것인데 들어볼게요. If you make any noise, she said, they will hear us. 네, 진짜 whisper하네요. 소곤소곤하네요. 녹음 그게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conversation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사이트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it is possible to switch between speakers within the text. Just use the following format. Brian이 hello Emma, Emma가 hey Brian. 그러니까 Brian하고 Emma가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Brian을 여기 있죠? Emma하고 Brian 있죠? 그래서 한 면은 서로서로 taking turn 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 하고 싶으면 다른 화자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요. It is possible to switch between speakers within the text. Just use the following format. Hello, Emma. Hey, Brian. How are you doing? I am fine. May I invite you to a cup of tea?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이얼로그도 제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녹음할 필요가 없이 하나하나 녹음해서 잘라붙일 필요가 없이 여기에선 다이얼로그 제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두 사람 이상도 아마 될 거예요. 뭐 브라이언, 에마, 브라이언 그 다음에 여기 누구 한번 해볼까요? 에이미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 다른 이름, 다른 목소리. It is possible to switch between speakers within the text. Just use the following format. Hello, Emma. Hey, Brian. How are you doing? I'm fine. May I invite you to a cup of tea? 네, 갑자기 에이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녹음을 할 수 있다. 그것도 ttsmp3.com의 장점이에요. 어쨌건 다 공짜니까 input limit은 근데 3,000 characters 까지인데 3,000자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아마 더 많은 인풋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TTS를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 제작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